용남 알프스에 사람이 없을 수가 있지. 저는 오늘 천왕산이랑 제약산 가려고 지금 양산 한 선셋해 왔고요. 여기서 3000번 버스 타고 언양 임시시외 버스 터미널 가서 거기서 일행 만나서 미량 얼음골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럼 나중에 또 만나요. 영남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 막차가 4시 50분 4시 50분까지는 등산을 끝내야 되겠네요. 그리고 작성을 할게요. 12시 37분입니다 가격은 왕복, 무조건 왕복만 발권이 되고 12,000원. 지금 시간대는 12시 50분에 타고 올라가면 되겠어요. 짜잔. 2층에는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컵라면이랑 컵밥도 판매하네요. 오늘의 등산 코스는 케이블카 타고 상부 승강장으로 올라간 뒤 바로 천왕산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천왕제 지나 제약산 찍고 다시 천왕제 와서 샘물상해로 간 다음에 케이블카 타고 내려올 거예요. 와, 어디 쪽에 앉으면 백호바위 보일까요? 하늘과 구름, 그리고 꽃으로 바란다. 영남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가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 백운산 아래 해발 340m의 하부 승강장을 출발하고 천왕산과 능동산 사이에 문서된 해발 1020m의 상부 승강장까지 이용하는 왕복식 케이블카로서 영남알프스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해발 1241m의 가지산입니다. 백운산 기준으로 좌측에 보이는 산은 해발 1188m의 운문산입니다. 열심히 등산을 해보겠습니다. 무릎이 아직 아픈데 3km. 다시 오르막의 고비가 눈앞에 기다리고 있네요. 아니요, 먼저 가요. 아니요. 은근히 오르막길, 저 마지막인 오르막길. 그래도 경치적으로 정상이 보이니까 힘이 납니다. 빨리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천왕산. 짜잔. 여기 천왕산에는 그림으로 산 이름 표시가 돼 있어서 여기 산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와, 오늘 비 예보가 있었는데 비가 다행히 안 와가지고
너무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네요.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산들이 있네요. 가지산, 운문산. 이제 천왕제 지나서 제약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막길. 다리가 아파가지고 30분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경치 구경할 새 없이 빨리 이동해야 되네요. 여기서 진짜 김밥 먹어도 맛있겠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야지. 경치 좋다. 저 꼭대기 출발. 오르막 시작. 여기 올라가면 또 얼마나 더 가야 될까. 이제 다 왔지. 제약산이 200m 남았습니다. 짜잔. 사진 기가 막히게 찍어드릴게요. 여기 올라오는 길이 험하지만 정상표는 끝내줍니다. 어제보다는 등산객들이 많이 없어요. 하나 더 찍을게요. 이제 빨리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폴 한번 드시고. 예, 다섯 개 찍었다. 아니, 이렇게 다 보이네. 죽인다. 지금 3일째 아홉 개 그럼 다 타고 이제 끝냅니다. 여기 천왕제에서 이제 샘물상해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지도 옆으로 가면 될 것 같네요. 이틀 연속 산을 타니까 다리 제 다리가 제 다리가 아닙니다. 계속 오토바이 타고 있어요. 샘물상해까지 900m. 여기까지 오는 길은 돌길로 거의 완만한 평평한 길 금방 올 수 있습니다. 드디어 케이블카 타러 갑시다. 4시 50분 막차 시간에 맞춰서 아슬아슬하게 도착했습니다. 45분까지 건물 안으로 들어오라는 방송이 있었는데 가서 좀 앉아 있어야 되겠어요. 얘들아 안녕, 잘 있어. 다리 후들후들. 오늘도 마지막은 몰골이 장난이 아니네요. 다 내려가고 없는 것 같아요. 와우. 마지막 차는 50분. 맛있어. 이제 아까 천왕제에서 샘물상에 가는데 어지러웠다. 혼잣 말이에요? 너 들어오라고 한 얘긴데. 인간이 안 되는데 유튜브랑 밥 먹으니까. 그래도 어제 그렇게 들고생했는데 다시 온 것 자체가 대단한 거야. 나한테 보내다 오시면 나도 나한테 얘기할게. 너는 김미선 씨 끌고 가는 거 보낸 거야. 핑크송 죽을 거 했다. 구봉 갔다 온 소가 부러워. 구봉 끝냈고. 구봉쯤이야 뭐. 다음엔 이틀에 가려고요. 너무 편하네.